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힘찬 하루를 열어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고난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극복하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도와 교회라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28장의 후반부를 오늘 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던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그곳에 유대 지도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가이사에게 왜 상소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유대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다. 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소를 당하고 로마 정부에 넘겨졌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관습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는데 그렇게 고소를 당하였다라고 자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나를 석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유대 지도자들은 나를 계속해서 핍박하였다. 로마 정부는 나를 재판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은 제목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나를 석방기로 결정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결단코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여서 이때까지 힘들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하기로는 내가 겪은 고난은 메시아가 온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참게 되었다. 나는 내 동족에 공부하라 할 생각이 없었지만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을 오라고 한 것도 이런 사정을 파헤치고 또한 내가 죄가 없음을 변론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내가 구속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온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변화하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던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힘들고 선입견을 느끼고 나를 대하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 당사자도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객지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봐 죄인으로 오해할까봐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이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 대해서 그 어떤 선입견도 없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유대에서 죄를 지어 여기까지 왔다라는 소문을 달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전한 말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게 되는 구절입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 그 중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력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 또한 이 명령을 너희가 알아서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극진히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지도자들이 그럼 사도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려달라고 하면서 23절에 보시면 날짜를 정하고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계획해왔고 또한 준비해왔고 또한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이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 앞길이 보여지지 않고 끝이 보여지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을 놓지 않는다면 망망한 바다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소망의 항구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추워서 이 유초동부실에 모여서 두 달, 세 달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봄당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모든 인생의 때가 고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이 조만간 찾아올 것을 기억하면서 힘내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해설하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지도자들과 또한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정한 때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고 예수님과 하늘나라가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고 싶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하며 눈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본문 말씀해 보면 감아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눈이 안 보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아예 눈을 감아버렸대요.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조금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예수님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310장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내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많은 성도들 중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겠지만, 보면 내 가족, 고륙,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27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눈으로 보여주고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아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라고 그들의 눈에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많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라고 그들의 귀에 들려주면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가족과 친지 구원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의 귀에 아 주님을 닮은 음성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귀에 들리는 복음으로 다가가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돌아오면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가족과 친지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고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참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31절에 보시면 30절 후반부부터 붙여서 제가 읽어봅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대중들 앞에 서서 뭔가를 지시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으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그냥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포하는 수준도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고 많은 인생의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또한 내 앞길에 대한 진로,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진로, 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과제들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나마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했던 것처럼 후렴구 가사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 네 형편, 네 쓸 것, 네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사업의 현장 속에 물질에 또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할 때면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야 될 것이 있으면 돌보아 주신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쳤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심을 믿으며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